아프가니스탄에서 잇단 폭탄 테러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미국과 아프간 정부,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이 17년째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탈레반은 폭탄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폭탄 테러 현장.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부상자를 트럭으로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낮 12시 반쯤 아프가니스탄 북부 차리카르의 대통령 선거 유세장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폭발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6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40명을 넘었습니다. 테러 당시 가니 대통령이 유세장에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간쯤 뒤에는 수도 카불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명 넘게 숨졌습니다. 테러 직후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은 두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최근까지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의 테러로 미군이 숨졌다고 지적하면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미군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측 모두 공격 수위를 높인 상태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